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섭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동시에 SNS에도 각종 루머들이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는데요. 무엇이 진실인지 팩트체크해봤습니다. 2003년 사스가 한창 창궐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중국을 포함한 전 세계에서 700여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는데요. 중국과 가까운 한국에선 단 3명만이 감염되는데 그쳤죠. 당시 인터넷에서는 김치가 한국을 지킨 식품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었는데요. 물론 김치에 들어가는 재료인 마늘과 고추는 항바이러스에 효과가 있고 면역력을 높여준다곤 하지만 김치가 정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예방할 수 있다, 이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우한 폐렴에 걸렸다고 보여지는 현지인이 길 가다 쓰러지는 영상이 있습니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충격에 휩싸였는데요. 이는 사실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전문가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후 실신하려면 폐 감염이 전반적으로 확산돼 산소 부족 현상이 있어야 하는 건데요. 이쯤 된 상태라면 일상생활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고 이미 걸을 수도 없다고 합니다. 때문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린다고 해서 사람이 갑자기 쓰러졌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신종 코로나가 메두사도 아니고 눈을 마주쳤다고 해서 감염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피부로 통해서 바이러스가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예예. 예. 우리 얼굴을 보시면 눈하고 코하고 입에 점막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부분이 약한 부분이고 그 부분으로 바이러스가 붙어서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코나 입 말고도 눈 안쪽에 안쪽에 점막을 통해서 침투가 가능합니다. 때문에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을 자주 깨끗이 씻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오늘의 결론, 조심해서 나쁠 건 없지만 루머에 휘둘릴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